얼라이 방향. 아, 방향. 그립 잘 잡고 네. 자세도 잘 섰어요. 네. 근데 방향을 절로 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쓰면은 공이 어디로 갈까요? 다른 데로 가겠죠? 그렇죠. 이쪽으로 가겠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. 총을 쏠 때 자, 제가 카메라를 보고 총을 쏴요. 네. 그럼 일로 쏴야지 일로 가겠죠. 네. 일로 보고 쓰면 일로 가겠죠. 네.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방향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네, 거예요. 네. 자, 방향이라는 건요. 네. 자, 내 몸의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. 아, 네. 네. 저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. 네. 자,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발 앞에 제가 채를 놓으면요. 자, 이 방향과 그리고 자, 채를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공이 있는 방향과 이렇게 나란히 기찻길처럼 11자로 평행이 돼야 돼요. 아, 네. 네. 근데 많은 분들이 네. 자, 이 채가 있는 헤드가 있는 공이 있는 방향은요. 네. 이 클럽이 타겟으로 가야 돼요. 깃발로. 아, 네. 네. 그리고 네. 이 발이 놓여져 있는 방향은 네. 깃발보다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. 아, 네. 근데 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. 발도 네. 깃발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네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? 오조준이 돼 있는 거예요. 내 몸이 깃발로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 몸이 깃발보다 왼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아, 네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네. 생각을 해요. 네. 깃발보다 한 5m 정도 왼쪽을 본다. 네. 네. 그래서 네. 발을 우선 이렇게 네. 맞춰주시는 거죠. 11자로. 네. 좀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? 쏙쏙 들어와요. 아, 쏙쏙 들어와요? 네. 제가 몰랐던 부분이 쏙쏙 네. 들어와서 이해가 너무 잘 돼요. 지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엄청 많은 분량이에요. 네, 근데 이거를 쏙쏙 받아들이니 네. 네, 정말 스폰지 같아요. 네. 네.